입시 미술 처음 하는데 뭐 사야 돼? 미술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궁금하셨죠? 어떤 재료들이 사용되는지 다 같이 한번 볼까요? 연필, 스케치나 소묘할 때 필요해요.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도구이죠. H는 하드, B는 블랙을 앞글자의 영문과 숫자가 조합되어서 각각의 농도, 강도에 따라 판매되고 있습니다. 필요한 연필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죠? 자, 그리고 지우개. 말랑말랑하여 잘 지워지는 떡지우개, 딱딱하여 날카롭게 지울 수 있는 플라스틱 지우개가 있고요. 모터의 힘으로 섬세하게 지울 수 있는 전동지우개도 있습니다. 책상 위에 지우개 가루를 깔끔하게 쓸어버릴 수 있는 제도빗자루, 색연필과 연필을 편리하게 깎을 수 있게 해주는 전동연필 깎기, 쿨그레이 마카, 회색톤의 투명한 색을 가진 채색 도구예요. 습식 재료이고 빠르게 건조되고 쉽게 칠할 수 있어요. 디자인 채색할 때 많이 쓰는 사선붓, 스윗쌤도 사선붓을 사용하죠. 뾰족한 부분과 넓은 부분이 있어 다양한 두께로 채색을 할 수 있습니다. 사선으로 커팅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해요.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세필붓, 넓은 면적을 한 번에 칠할 수 있는 백붓, 번지기나 부드러운 채색법이 필요할 때 쓰이는 둥근 붓, 소재의 고유한 질감 표현을 위해 스텐실 붓이나 칫솔로 준비를 하기도 해요. 포스터 물감 화이트와 블랙. 뚜껑을 잘 닫지 않으면 입구가 굳어버리니까 꼭 잘 닫아주셔야 합니다. 요즘은 입구가 작은 튜브형도 나와 있어서 본인이 편한 것으로 준비를 하면 돼요. 36색 수채화 물감. 물감을 짤 수 있는 팔레트. 수채화니까 당연히 물통이 필요하겠죠. 구분되어 있는 물통이 색들이 섞이지 않아서 깔끔하게 채색을 할 수 있습니다. 붓의 물기를 조절할 때 필요한 걸레, 간편하게 팔레트를 닦을 수 있는 물티슈, 그리고 휴지. 휴지는 아껴 써야 돼요. 섬세한 마무리에 필요한 색연필. 그리고 이 모든 재료들을 담을 수 있는 화구 박스가 있겠네요. 잃어버리지 않도록 박스 안에 잘 담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재료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한번 볼까요? 내가 오른손잡이라면 동선에 맞춰서 재료를 배치를 해줘야 깔끔하게 그림을 빠르게 그릴 수 있습니다. 정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디자인도 잘하더라고요. 학원에 재료표가 있으니 필요한 도구를 체크를 해서 화방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팔레트에서 물감 짜는 순서와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. 미술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.